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주도 랩비의 투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팀 빈지의 래퍼들이 1대1 배로를 하는 시간이 왔죠?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리퀘스트를 저한테 해주셨던, 추천을 해주셨던 클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4와 어비터의 101 배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랩비의 투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P4를 언급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알고 있죠? 예, 유명한 래퍼죠, 이분도. 그리고 이제 오비토가 격돌을 합니다. 둘 다 유명한 래퍼고 잘하는 래퍼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오비토가 승자가 됐고 황금 모자를 받아서 피포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사람 다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빈지가 입고 나오는 옷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팀 빈지를 통해서 이번에 이 1대1 배틀을 통해서 나오는 음악들이 좀 칠한 느낌이 있고 약간 좀 부드러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 곡의 제목도 모르고 뭐 정보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토와 비포의 101 배틀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하는 게 느낌이 좋더라고. 우! 아, 사실 이 곡을 들었을 때 오비토의 과거 음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팝적인 팝 랩이 오비토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싱잉 랩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느낌이 딱 왔잖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오비토한테는 물 만난 고기 같아.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아. 뭔가 이렇게 좀 러블리하고 뭔가 좀 칠한 느낌인데도 가사는 그래도 좀 뭔가 남성적인 느낌도 조금씩 보여주는 느낌들이 바이브나 이런 게 좋다니까? 사실 제가 이거 랩비의 2 이번 에피소드 보면서 조금 뜬금없지만 와위의 그 too much overfit than oversized than 자켓 보고 좀 놀랐어. 오! 맞아. 확실히 경력이 또 있는 래퍼기 때문에 라이브 할 때도 느낌이 딱 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게 좋다니까. 힙합처럼 아예 좀 남성적이고 도판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오히려 이런 부드러운 곡에서 싱잉 랩 할 때 반전적인 매력이 있어서 더 좋다고. 요즘은 이런 분위기의 곡에서 무조건 부드럽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좀 러프하게 가도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이런 뭐 싱잉 랩도 그렇고 스타일이 상반되니까 또 듣는 맛이 있죠. 락으로 가네 마지막은. 사실 저는 이거 락으로 약간 전환될 때 약간 느낌이 왔던 게 빈지도 힙합이 아닌 영역, 그러니까 기타를 잡고 막 기타 연주하고 약간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것도 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빈지의 터칭이 좀 들어간 비트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대가 되게 잘 완성된 깔끔한 무대야.
아우 기타가 너무 죽인다. 약간 산타나 같은 연주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아. 좋다. 갑자기 뛰쳐나오니까 좀 놀랐어. 우! 저 기타리스트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약간 래퍼와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느낌이 어떻냐면, 예전에 제이지 콘서트에 존 메이어가 나와가지고 기타 연주를 막 하는 장면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존 메이어는 또 다른 장르에 있는 아티스트지만 래퍼들의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멋있었어. 저는 뭔가 이런 락적인 바이브와 힙합의 느낌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진짜 멋있는 음악을 내놓는 것들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장르의 화합적인 느낌도 나서 좀 산뜻했던 무대인 것 같아. 막 쇼킹한 것처럼 와 죽인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되게 무대가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가는 느낌들이 다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오비토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그리고 오비토가 이 곡의 벌스를 쓴 거를 들으니까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한테는 각자마다 잘 맞는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 마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재능에 맞게 썼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포도 잘했는데 오비토가 좀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난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오비토가 뽑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거, 오비토도 역시나 이 쇼의 최종 우승 후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니까 코치들이 탈락한 래퍼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충격적인 공연은 아니었지만 실수 하나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유로운 공연이었기 때문에 보면서도 되게 즐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